수학이어서 기쁜 감사합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서울의 야구 명문 떡수고 레아수고 박중수. 그러면 이제 이번 신인들의 복제 가장 먼저 지명을 모자와 함께 유니폼이 주어지겠습니다. 올해 부산 투자로 확률이 무려 3분 대이라는 파이팅. 네. 오랜만에 1차 지명을 내야수로 했는데 박종순 선수는 올해 최고의 내야수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부산 베어스의 내야수로서 한 축을 앞으로 한 20년간 축을 맡을 그런 선수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파이브톤에 제일 가까운 올해의 최고의 내야수 박준선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탁수고 내야수 박준선입니다. 일단 제 목표가 야수로 전 제1번으로 뽑히는 게 목표였는데 그걸 이루게 해주신 부산 베어스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 제 집가라지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장점은 어떤 공이든 밀리지 않는 컨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무대 담고 싶은 선배는 누가 있었나요? 샌디에고 파드리스 김하성 선배님 고용 모델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잘하시고 계시고 넓은 수비 범위하고 강한 어깨를 담고 싶어가지고 롤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부산 베어스 지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리즈 우승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브 버스가 입겠습니다. 팬플레이트에 사인 1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산 베어스 지명하겠습니다. 서울고 투수 최민석. 투수 포지션, 기아타이거즈는 지금 외야수 한 명을 빼고는 모두 투수 포지션입니다. 자, 이어지는 두산 베어스 지명하겠습니다. 라운드 투수 최우혁, 비범버 투수 연서준, 허버 투수 황인천. 베어스 지명하겠습니다. 사이버대 투수 도재현.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드래프트 지명된 박준순입니다. 예전부터 야수 전체 1번이 목표였는데 그걸 이루게 해주신 두산 베어스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맥미니언즈. 아 근데 야구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잠실에서 야구 보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두산 팬이었습니다. 저 허경민 선배님 롤모델을 하고 일단 부드러운 핸들링하고 수비적 부분에서 여유를 담고 싶어가지고 저 INFP 좀 강한 편이 저 너구리 닮았다고 들었어요. 선베어스 한국 시리즈 가가지고 우승 할 수 있게끔 만든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 여동건 선배님 재활 센터에서 같이 만났어요. 아니요 그냥 연락 몇 번 주고. 네? 아 여기 선베어스 TV 구독했는지 저희가 아니 구독은 안 했는데 지금 아, 네. 했어요. 했습니다. 화면 보여줘. 네, 옛날에 베어스 TV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나. 최근에도 봤습니다. 작년 김태견 선수 그 신인 드래프트. 근데 그거 내가 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참고하는 거야? 네,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가고 있어요. 네, 올해 만들었어요. 사인해줄 줄 알고. 네, 약간 그런 느낌. 퀴즈를 이렇게 준비해봤거든요. 네. 간단해요. 네. 정답. 박철순 선배님. 오. 그래도 두산 베어스 챙겨와가지고. 7번인 거. 6번.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제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산 베어스 뽑힌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뽑히고 부산베어스 전혀 뽑힐 줄 모르고 있었는데 뽑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지명했을 때 혹시 자리에 안 계셨다고 어디 가셨던 거예요? 아 이게 에피소드가 있는데 원래 초대 안 됐는데 갑자기 학교 코치님 전화 오셔가지고 지명되자마자 빨리 여기 빨리 가라고 하셔서 빨리 뛰어왔습니다. 다 가족들이랑 축하 막 이렇게 인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빨리 가라 하셔가지고 아 앞에 서울고 동기들 친구들이어가지고 영우 형이랑 동현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서 얘기했습니다. 지명된 친구들 아냐 모르냐 막 이런 거. 일단 저는 마운드에서 공 던질 때 공격적으로 빠른 템포로 공격적으로 하니까 팬분들께서 보기 더 재밌고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 주말 리그는 없는데 시즌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본 적 있어요. 한 타석 해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막 생생히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 ESTP. 몇 살부터 선배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래도 한 5살까지는 형이라 부를 수 있잖아. 그 동건이 형이랑 사준이 형. 이병현 선수랑 같이 이병현 형도 조금 알아요. 네, 조금 알아요. 네. 동건이 형이 이거 뭐야 지명되고 바로 연락해줘가지고 사준이 형이랑 축하한다고 해요. 롤모델 저는 메이저리그 투수 디그롬 선수. 제가 사실 LG 팬이긴 한데 이제 두산으로 바꿀게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애들이 다 닮았다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냥 동물들 다 닮았다 그러는 거 같아요. 가족? 가족. 아. 매우 급하게 알려놓겠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계속 오늘부터 열심히. 네. 베어스가 사는 중이요? 하나. 제가 하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베어스에서 어울리는 선수가 되도록 스피드하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하셨는데요? 네. 맞추고 뭐 딴 걸로 할까요? 근데 정답은 알아요? 정답 김경문 건데. 죄송하면서 맞출 때 이름 알죠? 차룽이. 다행. 일단 부모님. 엄마 아빠 너무 저 뒷바라지는 너무 고생했다 말하고 싶고 원래 제가 사랑한다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사랑한다 말하고 싶고 동생도 너무 저 때문에 고생해가지고 동생한테 고맙다 말하고 싶고 저 가서 많이 배울 테니까 많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빠르게 1군 무대에서 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박주선 선수를 지명한 이유는 첫 번째 저희 팀 야수진은 믿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될 특히 또 이 선수는 이루수에 나름대로 또 특화된 선수라고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선수라고 판단돼서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내야수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명하게 됐습니다. 이 선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5툴이라고 다들 언론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5툴에 가까운 오각형이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지만 고른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당연히 박주선 선수는 미래 저희 주전 선수가 되리라는 생각으로 많은 고민 끝에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예전에 뭐 유능한 그 우리 팀의 내야 선수들처럼 그런 자리를 언제든지 빛내줄 수 있는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최민석 선수는 우선 신체 조건부터 마음에 들었고 또 신체 능력으로 따진다면 유연성이 뛰어난 선수고 또 게임 운영 능력도 갖추고 있는 선수인데 우선 미래를 좀 바라보고서 선택한 선수입니다. 장점은 이 키 크고 아직 미완성이라고 보이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좋습니다. 변하고도 다양하게 구사할 줄 알고 제구력이 된다는 점 마음에 들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타자를 상대하는 볼끝의 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마음에 드는 선수였기 때문에 아직 완성도까지는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홍민기 선수는 신체 조건은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180좀 넘는 선수이긴 하지만 크지 않은 체격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148kg까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선수는
타자 상대하는 종속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변화구를 다양하게 원하는 곳에 넣을 수 있는 제구력이 뛰어난 선수.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선수는 그래도 아마 경기력에도 빠르게 투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희천 선수는 지금 당장은 아직 미완성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경험도 지금 투수로서는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장 과정 중에 부상도 있었고 등등 공백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선수는 지금 기량을 본다기보단 빠른 볼을 가지고 있고 신체 능력이 좋지만 만들어가고 경험에 쌓아야 될 필요가 있는 선수라서 확보하고 싶은 그런 좌투수라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 뭐 더 만들어갈 근력이 필요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 같은 느낌으로 볼을 던지는데 볼끝 힘이 좋고 계속 관찰해보니 감각이 있구나를 알게 돼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선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선우 선수는 지금 올해 그렇게 활약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1학년 때부터 1학년이지만 남다른 타격 능력을 보였던 선수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두고 저희 팀에서는 이 선수는 타격에 재능이 있다 싶은 상태에서 수비나 주루 능력도 고루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특징적인 내야수 한 곳이 아닌 다른 멀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선수는 크지 않은 체격인데도 컨택 능력이 기본이고 원래는 성공한 컨택 파워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도 괜찮은 선수입니다. 한다현 선수는 저희는 공격력을 높게 보고 선택한 선수입니다. 호쾌한 스윙과 타격 능력은 1학년 때부터 저희도 또 관찰했던 선수 중에 이 선수도 나름 선구안은 아직은 좀 필요함이 있지만 컨택과 파워면을 갖추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타격 감각은 나중에 언제가 됐건 그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수비 능력은 지금 좀 테스트 중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루수를 받고 지금 현재는 3루수를 보고 있는데 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지만 완성도면은 저희 팀에 와서 좀 수비면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 선수는 고등학교 때에 비해서는 지금 엄청난 변화를 보인 선수입니다. 후반기 들어서 투구폼 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달라진 볼의 질을 나타냈는데 볼 끝도 좋고 볼 빠르기도 좋고 원래 스플리터라는 이런 볼을 던지고 있는데 같은 직구 높이 타점에서 던지는 스플리터가 유인골도 유용할 것 같고 대학교 선수에서 그래도 빠르게 그래도 경기에 투입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선택한 선수입니다. 네, 김성재 선수는 저희들 봄, 겨울 때부터 계속 지켜봤을 때 감각 면에서는 포수 중에서는 괜찮은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 타격 면은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고 근력 있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체격은 크고 뭐 근력은 없지만 타격 면은 앞으로 보강을 해드리지만 수비 면에서는 굳이 떨어짐이 전혀 없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리드, 뭐 포구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양준 선수는 투수에서 야수로 전향한 선수인데 송구 능력은 뭐 투수를 수술했기 때문에 뭐 괜찮은 정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주력이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주력에선 센스가 있고 이 센스라는 걸 판단을 하는 능력은 좋다는 거죠. 그런데 타격의 능력이 저희는 좋다고 봤습니다. 우선 감각적인 면으로 장타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연서준 선수도 투수 경력이 적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경험은 적지만 이 지금 보여준 능력에서는 높은 타점과 140 중반도 가능하다는 걸 보면 그 후로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좌투수. 나름의 큰 선수는 아니어도 기대를 해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구력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최우혁 선수는 신체 조건이 여기서 가장 뛰어날 거라고 볼 선수입니다. 190 넘는 신장이고요. 또 체형 자체도 어깨도 엄청 넓은 상태고 네. 기대해볼 잠재력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스피드도 140 중반대 가능한 선수로 또 손목 힘도 있고 이 선수 또한 높은 타점에서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나 이런 변화고 감각은 갖추고 있는데 이제 단 경험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단지 잠재력으로만 선택했습니다. 저희 팀은 투수, 야수 어떤 쪽이 좀 강하다, 약하다 대부분은 지금 타자 쪽이 좀 예전에 비해서 약해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타격 능력이 있는 선수를 그래도 중점적으로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위아래 뭐 순번 부분은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한다 다른 팀들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르지만 투수 비율은 그래도 또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타자도 필요하지만
투수도 여전히 강력한 선수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투수를 좀 빠르게 위에 상위 순번의 선수를 빨리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괜찮고 생각했던 그 야수들은 또 중간 정도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올해는 그래도 투수 위주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다음을 준비해야 될 내야수를 몇몇 선택을 했다는 점과 또 미래를 준비하는 또 다른 포수 한 명 그리고 대부분 경쟁에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이 투수들 조화를 지금 얼추 맞춰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저희들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그 선수들이 거의 남아있던 상태에서 나름대로 저희들 타이밍에 적재적소에 선택을 한 것은 또 나름대로 성공한 것이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이 선수들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뭐 단 한 명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항상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선수들 기량을 1년 내내 평가해 보았기 때문에 그래도 장점이 부각돼서 언젠가는 우리 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